안녕 여러분, 나왔어. 유하 투하 예! 채팅창 글씨 무엇? 거의 쌀알인데 거의 그지? 거의 쌀알인데 대박. 아 그럼 오 손 보이지 않는 손 아니 사실 보이는 손. 오케이 아 글씨 다시 키워졌고 그러면 오늘도 인터뷰를 해보려고 해. 그래서 오늘의 날터뷰 방송은 예! 오늘의 게스트는 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 황금빛 큐티 반짝 삐까번쩍 대본 누가 쓴가? 삐까번쩍 삐까번쩍이란 말 요즘 쓰나? 안 쓰는 것 같은데. 멋쟁이 칼리오페 이사님입니다. 칼리오페 이사님 와! 해주셨네요. 네, 칼리오프 이사님 안녕하세요. 예, 저의 이 후진하는 등장 부금 어떠신가요? 후진해요. 네, 후진해요. 후진해요. 그럼 그 후진하는 거니까요. 후진이죠. 아, 후진이죠. 네. 따따따따따. 아, 고마워. 고마워. 와, 칼리오프 선배님 너무 아름다워요. 저 좀 제자로 받아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하시네요. 연습부터 더 하고 오세요. 시크해요. 역시 저희 이사님. 오늘은 그래서 이사님은 인터뷰를 해볼 거야. 오늘 특별히 모셨기 때문에 나라가 궁금증 해결하는 그런 인터뷰를 해볼 거야. 자, 그래서 첫 번째 질문부터 오늘 스피디하게 하도록 할게. 예! 그동안 어떤 생활을 하셨나요? 어떻게 지내셨나요? 새롭게 샤이닝스타 학교 친구들과 콜라보 활동도 하고 학교 이사로서의 업무에도 전념하는 여러 방면으로 스스로를 리프레쉬 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 너무 리프레쉬를 많이 하셔서 혀가 꼬이신 것 같아요. 아 방송은 처음이라. 아 그렇죠. 인터넷 방송은 처음이라. 아 그렇죠. 이런 허접 아니 이런 조잡스러운 어디 왜 눈치를 보시는 거죠? 눈치를 보실 분이 없잖아요. 아 그래도 방송에는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죠. 정말 참된 선배님의 자세군요. 나라 또 배우겠습니다. 그냥 말하자면 이렇게 조잡스러운 방송은 처음이라. 아 그럼 되게 독설가시네요, 이사님. 평소에도 그렇습니다. 아 그렇죠. 네. 네, 그렇군요. 네. 와! 아니, 학생인데 아직 준비 못했는데 오시면 더 좋습니다. 와, 내 최애 30대. 와! 코토니님, 만원 돈에 감사합니다. 뀨! 예! 냥! 냥! 와! 와! 스스로 리프레쉬. 네. 여러 질문들이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아하! 리프레쉬 할 때 그러면 뭘 하세요? 안무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고, 돈 얼마나 많이 있어? 역시, 일본인 유탄금지님 천원 돈에 감사합니다. 뀨! 피부과를 많이 갔습니다. 피부가 볼 때마다 진짜 좋아지시네요, 이사님. 뭔가 비결이 있으신가요? 되게 하얗고 주사를 받습니다. 에? 아 시술. 시술이라고 하기에는 좀 역시 요즘은 아무나 다 하더라고요. 칼라 윈터 이런 이사님 3,000원 노래 감사합니다. 뀨! 냥! 냥! 오늘 이사장님께서 오랜만에 나오셨죠. 그럼 안무를 직접 만드신다고 하셨는데요. 안무에서 뭔가 가장 중요한 거 어떤 곳에 좀 포인트를 두고 계신가요? 눈을 사로잡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센터에 걸맞는 안무를 짜고 있죠. 아! 따따따따
옷을 갈아입지 않는 게 아니라 같은 옷이 여러 개일 뿐입니다. 짱구처럼. 네. 옷장에 이 옷이 10개 넘게 있습니다. 사계절 내내 이 옷을 입으시는 거죠? 네, 제가 추위를 많이 타서. 되게 봉날 같아요, 옷이. 봉날이라. 봉날. 아, 봉날. 봉날. 봉날에 뭐. 봉날에 이제 약간 어떤 이제. 대답 잘하세요. 그 봉날에 그. 네. 영양가가 풍부한 어떤. 어떤. 어떤 그 먹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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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거리 같다는 건가요? 그죠. 먹거리는 중요하니까요. 누구 그쵸? 이게 먹거리 같다는 건가요? 이걸 보면서 이걸 보면서 복날에 닭백숙을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저는 닭백숙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복날에 먹는 음식 뭔가요? 복날에 여러 뭐 가지 먹었어요? 먹죠. 복날에, 복날에 닭만 먹는 게 아닙니다. 말해보세요. 수박을 먹었습니다. 학생. 수박. 수박. 러브밍님 치킨 같아요. 이렇게 생긴 치킨이 어디 있나요? 색깔은 약간 그 오골계 느낌이에요. 색깔은 그죠? 오골계가 좀 더 비쌉니다. 그죠 그죠 비싸죠. 좋은 뜻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복날에 뭐 먹었어요? 복날에 나는 수박 수박을 먹었고요. 수박 말고? 그 외에는 닭을 먹었습니다. 치킨을 먹었어요. 아, 아, 네. 되세요. 예, 예. 와, 코토니님, 만원 돈에 감사합니다. 웃겨. 냥, 냥. 눈물은 이미 오랜 적에 메말랐습니다. 되게 뭔가 서정적인 발언이에요. 그게 왜? 되게 뭔가 감성. 아, 감성. 약간 갬성. 그. 이별한 느낌, 약간 혹시 이렇게 뭔가 헤어졌다던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아닙니다. 아 그런 거예요? 기분 탓입니다. 기분 탓. 네. 그렇군요. 그럼 이제 질문 하나, 감성적인 질문 하나. 감성적인 질문이길 네, 바랍니다. 감성적, 감성. 네, 감성. 감성. 칼리오페 이사님께 제키춘 선생님이란? 갬성? 제키춘 선생님이란? 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키춘인가요? 질문의 의도가 뭐죠, 채나래양? 의도는 없어요. 그냥 뭔가 그... 그냥 제키춘 선생님을 항상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는. 제키춘 선생님 존경하고 있고. 어떤 사이죠? 재미있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뭔가 그 나라가 제키춘 선생님을 봤을 때는 굉장히 워너비의 느낌이 있거든요. 네. 좀 따라가는 것 같기도 하네요. 그래서 이 이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제키춘 선생님을 또 어떻게 위에서 봤을 때 느낌과 아래에서의 봤을 때 느낌은 또 다르잖아요. 다른 질문 없나요? 저는 알고 싶습니다. 커다란 모기 같습니다. 털이 되게 날리네요. 커다란 모기. 그거 외엔 없어요. 아 그렇군요. 올해는 모기가 많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나라가 어디서 그런가요? 너무 더워서 아마 제키춘 선생님에게도 시원한 좋은 여름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어쨌든 그럼 칼리오페 이사님께 나라란? 눈엣 가시? 눈엣 가시 라고 할 뻔. 누가 혹시 써주시나요? 되게 누가 이렇게 써주시는 걸 읽는 느낌이에요. 메모장에 누가 써주시는 것 같아요. 뭐 채널을 향해 첫인상이라고 한다면 처음 봤을 때 일단 친구 등판을 많이 탔다고 볼 수 있죠. 아, 치아양의 재능을 무임승차 밟아서 버스 타기. 네, 버스 타기. 버스 타기. 네, 제가 말하고 싶은 게 그겁니다. 버스를 타는 느낌. 버스를 타고 좋은 점수를 받고 상도 받고 미션을 클리어하죠. 저 학생은 왜
다른 친구들을 저렇게 등쳐먹으면서 양심이 없을까? 약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라도 사실은 그런 생각을 솔직히 합니다. 이사님, 저도 그거는 인정이에요. 인정하시는군요. 그렇죠. 그러면서 왜 계속 그러셨던 그 거죠? 어떤 그 나라의 주변에 그런 시아라던가 헤라라던가 그런 친구들을 봤을 때 이것 또한 나의 인복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의 복이구나. 그러면 낼름 먹어야겠다, 넙죽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며 이 자리까지 왔죠. 내 복이구나. 이 친구들과 우리 이사님 그리고 제키투 선생님 또한 나의 복이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칼리오페님 제로 쫓아주세요! 언짢네요. 아 물론 채나라 양의 답변이 언짢는다는 얘기였어요. 제로투는 언짢지 않으신거죠? 제로투가 뭔지 모릅니다. 제로투를 모르시나요? 모르겠습니다. 아이돌 학교 선생님이 제로투를 모르시면은 약간 트렌드에 약간 지금 저의 능력을 의심하시는 건가요?